사실 저는 이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알래스카에 선교사로 지내다가 네. 이제 한국에 돌아오게 되었는데, 거리에서 예배하고 전도하는 청년들을 이제 접하게 되었고, 네. 그 아이들과 함께 제가 5년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 바람이 부나 언제나 변함없이 함께 나가서 5년 동안 그 모임을 지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하나님께서 그 모임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임으로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부흥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을 때 홀리위크에 대한 비전을 주셔서 2010년도에 처음에는 이제 관악구에서 청년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일주일 동안의 부흥 집회가 열렸습니다. 네. 그것이 계기가 돼서 점차 이것이 관악구에서 서울로, 서울에서 저희가 이제 작년까지는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서울 광역 도시들을 다 저희들이 순회하면서 대한민국의 예배를 세워갔고요. 또 네. 청년 집회에서 모든 세대의 예배로, 또 교회에서 시작한 장소로는 교회에서 시작했지만 또 네. 캠퍼스에서, 그리고 나중에는 이렇게 작년에 이어서 서울 광장에서도 이렇게 집회를 갖게 네, 되었습니다. 점점 규모가 커진 건데, 홀리위크의 주요 사역도 좀 소개를 자세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홀리위크의 주요 사역이라기보다는 예. 저희가 이제 청년 단체의 이름은 서울 기독 청년 연합회이고요. 네. 여러 가지 뭐 아카데미 같은 교육이나 캠프 같은 뭐 행사들, 또 북한을 위한 또 기도 모임이라든지 세미나라든지 많은 사역들이 있는데, 네. 그중에서도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이제 홀리위크 미니스트리고요. 이 예. 홀리위크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인에게도 예배가 중요하고, 또 교회에도 예배가 중요한데,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려면 그 네. 공동체의 예배가 있어야 된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국가적인 예배가 있어야 된다. 마치 이스라엘의 많은 절기들이 네. 국가적인 그런 영적 절기였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의 예배를 세워야 된다, 이런 취지를 가지고 홀리위크를 지금까지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네. 네. 홀리위크가 10년 동안 이렇게 진행되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사명감 없이는 할수 없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부흥을 외치기도 하고, 또 한국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바램들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부흥을 노래하기도 하지만, 사실 거기에 따르는 희생이나 헌신이 따라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다좀 공허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네. 반드시 희생 위에 열매가 있는 것인데, 사실 이 홀리위크는 물질로 된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집회 같은 경우도 분위기는 만들어낼 수 있죠. 네. 조명이나 또 음악이나 분위기는 만들어낼 수 있지만, 네. 성령님의 임재는 우리가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인데, 오직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희생과 헌신으로만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거리에서부터 그 자리를 지켰고, 또 10년 동안 이 자리를 지켰던, 네. 사실 많은 집회들이 생겼다가 없어지고 이벤트처럼 사라지는데, 네. 우리가 늘 이야기합니다. 저희 스태프들과 함께 홀리위크는 행사가 아니다. 예.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희생과 헌신이어야 된다. 늘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정말 많이 애를 쓰고요. 또 물질로 안 되는 거는 몸으로 때워서 예. 헌신하는 그 청년들의 눈물과 갈망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